자, 보자. 1118번 때문에 이렇게 떠든 거야. 그럼 뭐라고 돼 있냐? BC와 모서리 BC 찾아볼래? 모서리 BC 어디 있냐? BC 여기 있어요. 자, 요거랑 포개지는 모서리를 찾으세요. 뭐랑 포개졌니? H점하고 G점하고 포개졌죠? 그래서 모서리 HG가 포개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4번하고 5번에 있죠? 그 다음에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면, 얘들아, 자, 내가 이것도 따로 얘기 안 했거든. 근데 기본 도형 때는 한번 얘기했어. 뭐였냐면, 내가 아까, 잘 들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면 4개, 아래 면 4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접었잖아. 근데 그 기준이 애초에 시작한 게, 여기에 있는 사각형에서 봤을 때 위에 면 4개, 아래 면 4개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사각형은 정체가 뭘까? 궁금하지 않니? 일단 이건 알 수 있지 않냐? 빨간색으로 표시한 첫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세 번째 모서리, 네 번째 모서리는 길이가 다 어때요? 다 정삼각형이잖아. 길이가 같지. 그럼 그것만 봤을 때는 마름모네. 네 개의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 뭐라고 불렀어? 마름모라고 불렀죠. 근데 얘는 지금은 설명해 주기 좀 곤란한데 정삼각형. 알겠죠? 전개도 혹시 그렸어? 아니 저거 그림 그렸으면은 요건 얘네가 표시하는 데가 좀 그려놔. 자리가 너무 작으면 이렇게 해놓고 정사각형이라고 좀 써놔. 알았죠? 정확한 이유는 지금 얘기해줄 수는 없어요. 알았지? 근데 마름모라고만 생각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정사각형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녹색으로 표시한 놈하고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래. 야, 그럼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면끼리 평행한 거 맞냐? 현민아? 네. 맞아요? 그럼 녹색 표시한 거랑 평행한 거 어딨어? 요거랑 평행한 거지? 요거랑 평행한 거 맞아요? 자, 그럼 평행한 모서리 찾으면 뭐라고 쓰면 돼? 뭐 AD라고 써도 되고 IF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DI, 거꾸로 쓰면 DI라고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같은 모서리라서. 그럼 4번이죠, 4번? 4번 보기죠, 답이. 자, 1120번도 해보자. 자, 얘는 정사면 세례입니다. 근데 그림만 보면 알겠는데, 자, 얘는 좀 쉬워. 얘네가 쓸쓸을 할 수 있어. 자, 정삼각형이 4개가 있어요. 그럼 다 정사면 세 맞죠. 정사면 세인데, 꼭지점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를 접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그려보자. 자, 정사면체 이렇게 생겼죠? 정사면체. 정사면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얘는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정사면체는 엄밀히 따지면 모양으로 따지면 밑면이 삼각형이라서 얘는 정사면체이지만 밑면이 삼각형이면서 위에가 뾰족하다 보니까 삼각뿔이라고 생각해도 돼. 삼각뿔은 밑면이 하나예요.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애를 밑면이라고 생각하면 된 거죠. 제일 밑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밑면의 역할을 니네가 어디 기준으로 밑면이라고 할지를 여기 중에 아무거나 정하시는데요. 제일 끝에 있는 걸 하게 되면서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얘로 내가 한번 해볼게. 얘를 밑면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그럼 꼭지점이 저 밑면은 FCB라고 돼있죠? 그럼 그 FCB를 니네가 마음대로 써. 그 다음 되게 쉬워, 잘 봐. 얘 옆에 붙어있는 면이 꼭지점이 뭐야? FDE지. 어? FDE지. 그러면 FD 모서리가 어디 있냐면 FG가 여기 있다. 그 FD 모서리를 공유하는 면이 정확하게 어디야? 이거죠. 뒤에 처박히면 안 보이는 거. 그럼 얘가 정확하게 있다. 그래서 2가 얼마? 여기로. 쉬워. 네. 자, 그 다음에 녹색 기준으로 요면 찾아본다. 요면은 꼭기점이 FCA다. FCA. FCA 중에 FC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FC. 그럼 FC를 모서리를 갖고 있는 애는 녹색이랑 지금 표시할 주황색 요거 두 개가 서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A 꼭지점이 4점은 어디로 와? 여기로 오겠어.
주황색 면이 이렇게 와서 방금 썼던 E에다가 뭐까지 쓸 수 있냐? A가 뭐? 포개잖아. 빌려줘? 네. 없다. 갔다 와. 잠깐. 일어나지 마. 아, 갑자기 뭔가 안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보자. 뭐 어디까지 했냐? 아, 자, 주황색 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랑 A랑 포개주고,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되겠니? 자, 얘 나머지 면. 쟤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파란색 면은 꼭기점이 A, C, B예요. 그럼 A, C가 어디 있어? A, C가 여기 있지. 그럼 AC를 갖고 있는 면이 여기가 있잖아. 이게 파란색 면이 돼서 나머지 꼭지점 B가 D랑 붙어. 알겠어? 자, 완성했어요. 꼭지점 다 완성했어요. 자, 그럼 뭐 물어봤냐? D, E와 자, 꼬이니치 간판이라고 한다. 꼬이니치 뭐였어? 얘들아, 꼬이니치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였죠?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였죠? 다음 꼬이니치 찾는 방법 기억하니? 일단 이거 좀 그려라. 다 지워야 되니까 빨리 이것만 일단 좀 그려라. 설명할 때 써야 돼. 우리 꼬이니치 어떻게 썼냐면 평행한 애랑 만나는 애를 다 지워버렸잖아. 그래서 지워야 돼 지금. 알겠어? 꼬기점만 얼른 그려봐. 자, 지워도 돼요? 자, 뭐랑 꼬이니치야? 그 점 A와 겹치는 꼭지점 2번 먼저 해보자. 점 A가 어디있죠? A와 겹치는 게 점 2죠? 가로 2번 답은 점 2라고 쓰면 돼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D, E와 꼬이니치를 다 D가 어디 있어요? D가 여기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 자, 요거. 자, 얘랑 꼬이니치 찾으래. 만나는 애랑 평행한 애 지우라고 했잖아. 그럼 만나는 애 지워. 야, 모서리 뭐밖에 안 나왔어? 이거밖에 안 나왔어? 얘가 다 아니야. 알았어? 자, 얘랑 평행한가요? 딱 봐도 아니죠? 뭐, 꼬이니치 그래서 CF라고 쓰면 돼. 모서리 CF라고 해도 되고, 뭐, 선분 CF라고 해도 되고. 알았지? 자, 그 다음 걸까? 자, 14번. 점 2라고 겹치는 게 2. 점 2. 얘기했잖아, 점 2. 자, 다음 내용도 전개도 문제인데요. 자, 이거 말이나 한번 해볼까? 야, 다음 페이지. 1124번에 있는 거 볼래? 그거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있다? 이거 정팔면체야? 네. 자, 그 다음 거. 그건 정오각형이 12개짜리죠? 세보면은? 12. 정12면체야. 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1126번은 딱 봐도 정삼각형이 드럽게 많지. 정20면체야. 얜 정20면체 전개도. 자, 그래서 요거는 본인들이 그냥 해봐. 알았죠? 각각의 정다면체 특징 묻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거. 자, 요거 내가 따로 표에 없어가지고 정리해드린 거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정리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정다면체 각 면의 중점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다면체. 뭐였냐? 그때 특징이 뭐였죠? 기존의 정다면체의 뭐의 개수? 면의 개수가 이것도 복습입니다. 뭐랑 같았어? 새로운 정다면체의 뭐랑 같다? 꼭지점의 개수와 같다. 꼭지점의 개수. 자, 그래서 표에서 적어준 게 이거였어요. 정사면체에서 면체단으로 좀 제외하자. 정사면체 각 면의 중점 연결하면은 정사면체 꼭지점 몇 개? 네 개. 꼭지점 네 개. 새롭게 만들어진 면에도 꼭지점이 네 개. 정다면체. 근데 정다면체 중에서 꼭지점이 네 개인 게 정사면체밖에 없었어. 그래서 정사면체는 중점이어서 만들면은 정사면체 자기 자신은 물론 크기는 좀 작아지죠. 하지만 정사면체에서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꼭지점이 8개였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애가 면의 개수 6개지 미안. 걔가 그걸로 중점이어서 만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애의 꼭지점이 6개가 돼야 돼. 근데 걔도 정다면체야. 그럼 꼭지점이 6개인 정다면체는 정팔면체였어요. 자, 반대로 정팔면체는 면의 개수가 6개였는데요. 자, 걔를 중점을 이어 각면의 중점을 이으면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꼭지점의 개수가 6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꼭지점의 개수가 6개인 정다면체는 정팔면체 면 8개지. 헷갈려. 미안. 자, 미안. 자, 정팔면체 면이 8개지. 면이 8개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애가 꼭지점이 8개가 돼야 되는데, 꼭지점이 8개인 정다면체가 정육면체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 정육면체는 정팔면체, 정팔면체는 정육면체. 서로 체인지 됐단 말이야, 체인지. 근데 그게 어디도 있었는지 기억하여? 정12면체. 면의 개수 12개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애도 면의 개수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애가 꼭지점이 12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12개인 정다면체는 정20면체였죠. 자, 느낌상 정20면체는 뭐가 될 것 같아? 정12면체. 자, 왜냐? 꼭지점이 아니라 면의 개수가 20개인데 그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가 똑같이 20개가 되어야 돼요. 그게 꼭지점이 20개인 애가 정 12면체였어요. 자, 그래서 서로 바뀌어. 얘도 서로 바뀌어. 근데 정 4면체는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걸 알면은 거기 유형들은 주구장창 쭉 다 풀려요. 자, 그래서 1130번까지 그냥 푸시면 되는데 31번이 문제야. 31번을 좀 해볼래. 걔는 그림을 봐봐. 얘는 친절하게 다 그려놓았어. 그냥 말로만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인데요. 이 책 만든 사람은 좀 친절해. 만약에 저 그림이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리셔야 돼요.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예요.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걔는 그림이 각 면의 중점이 아니죠. 모서리의 중점이래.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사면체야. 각 면의 중점을 찍어볼게. 자, 중점. 아까 면이래. 모서리의 중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 모서리의 중점. 얘네들 다 연결했다. 연결을 직접 해볼게.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 자, 이 점이 좀 뒤에 처박힌 점이고요. 요게 앞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앞에 보이는 점이죠. 네. 그거를 먼저 연결하면은, 자, 요거를 일단 좀, 요거를 일단 좀 지울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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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일단 연결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처박혀 있는 점이 점점점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거 무슨 그림 같아? 정팔면체가 우리가 보통 보던 정팔면체는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거를 요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얘가 정체가 정팔면체. 자, 요것도 그림에 나와. 알았죠? 나중에 숙제할 때 참고하시고요. 답이 그래서 정팔면체. 책에다가 선생님이 녹색 그린 것처럼 자대고 좀 이어봐. 알았지?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은 모양이 정팔면체를 이렇게 돌린 모양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녹색만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답이 3번이죠, 그래서. 자, 유형 16번은 집중공략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별표치죠. 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얘들 굉장히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려요. 보자. 자, 정다면체의 단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그림에는 정육면체의 단면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고 애들이 놓치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정팔면체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중요하다 그러냐면 중2, 중3 때 이 그림이 영화를 또 나와. 특히 중3 때 많이 나오는데요. 애들이 이거를 못한 그때 한번 얘기했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폐해로 인해서 애들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여파가 시험 대비할 때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애들이 네 형, 네 형도 자유학기지 않겠네? 그랬을 거야 아마. 네 형은 자유학기제였을 거야. 네 형도 시험 대비했을 때 도형 문제 풀 때 되게 고생했어. 공부를 성실히 안 했다면. 그게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중3 때 되게 많이 나와. 나중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런 거 공부하면서 참고로 니네는 피타고라스가 중2 때 배우고 중3에서 중2로 내려왔어요. 중3 때 안 배워요. 있어요. 도형 문제 있어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아주 위대한 공식이 있어요. 궁금하면 형한테 물어봐. 자, 어쨌든 이거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니네가 니네는 당장 내년이야.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알겠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가봐. 정육면체 단면인데 원래 종류가 더 있어. 근데 그것만 일단 해보자. 이것만 완벽하게 해놔도 문제 없어. 거기 색칠이 친절하게 다 돼 있는데 꼭지점을 좀 정확하게 책에다가 연필로 동그라미 좀 쳐놔. 첫 번째 그림이 걔는 이렇게 돼 있죠. 이쪽 꼭지점, 이쪽 꼭지점, 이쪽 꼭지점을 지나게끔 해서 얘를 두부라고 생각해. 정육면체 두부. 그래서 칼로 잘랐어. 먹으려고. 칼로 잘랐어. 칼로 자르면 단면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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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져. 그래서 이거를 잘라진 거를 굳이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잘라지겠죠. 이건 안 그려도 돼요. 녹색 점만 표시하세요. 그냥 보고 이해만 하자.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잘라지는 게 어떻게 잘라지겠냐. 잘라지는 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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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지다 보니까 요렇게 큰 부분 두부 한 모랑 잘라진 부분이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긴 작은 부분 두부 한 모로 잘라진다. 상상이 돼? 얘를 두 개 더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 거는 지금은 좀 삐끌게 자른 거고 자,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잘랐냐면 정확하게 반으로 잘랐어. 이번엔 요 점, 이것도 점 표시해놔, 책에다가 요 점을 지나게끔 이번엔 대각선으로 잘랐어.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잘라져요.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나눠진 건 따로 안 그릴게. 자 참고로 거기 이름 써있나? 아 써있네? 거기 녹색 삼각형이 정체가 얘는 거기 삼각형이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얘는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단면의 정체, 단면.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더 비스듬하게 잘랐네. 자, 정육면체가 또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잘랐냐면 얘는 좀 특이하게 잘랐어, 잘 봐. 자, 얘는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까. 이렇게 잘랐어요. 이쪽 모서리야. 임의의 부분, 이쪽 모서리의 임의의 부분, 그리고 이쪽 모서리의 임의의 부분, 이쪽 모서리의 임의의 부분, 그리고 뺀 끝에가 꼭지점을 지나는 것처럼서 얘네를 이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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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가 돼가지고 일단 몇 각형이냐? 하나, 6각형, 둘, 셋, 넷, 다섯 각형, 5각형. 얘는 그냥 5각형. 그 반,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오각형이야.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자, 이거는 좀 구분을 지을 게 있어요. 보세요. 거기는 되게 이쁘게 그려놨거든? 그치, 이쁘게 그려놨네. 자, 보면은, 거기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정육각형도 돼.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봐봐. 이쪽 모서리의 중점. 얘는 중점이죠. 이쪽 모서리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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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찍었냐 내가? 여섯 개 찍었지. 걔네를 다 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들면 얘는 정확하게 정육각형. 조건이 있어. 점 찍는 게 다 뭐라고? 중점이야. 전부 다 중점이야. 그때만 정육각형이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엇갈리게 자르면은 그냥 육각형. 근데 거기 책에는 그냥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일 경우에는 정육각형도 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세요.
알겠죠? 얘는 정확하게 다 중점 연결한 거. 아시겠어? 예. 오케이? 자, 한번 봐봐. 이렇게 됐는데 하나 얘기할 게 있다고. 자, 보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애들이 놓치는 거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대표 문제를 좀 참고하면서 보세요. 대표 문제랑 상관이 있는데 지금 단면이 얘는 정삼각형, 직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단면의 특징이 뭐냐면 니네가 뭔가를 잘라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단면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단면들이 일단 다각형이지. 응? 정다각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다각형인데 단면에,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단면이 일단 다각형이야. 근데 2번이 중요해요. 다각형에 그 단면의 다각형에 모서리가 어떤냐면은 정삼각형 먼저 볼까요? 모서리 3개 있지. 그 모서리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면 정확하게 이 모서리가 그 정육면체 기준으로 봤을 때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아니면 안에 숨어 있어요? 바깥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왜 그러냐면 이게 표시가 뭐야? 칼로 자른 흔적이잖아. 그치? 칼로 자른 그 흔적이 안에 숨어 있어요? 아니면 바깥에 보여요? 바깥에 보이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칼로 자른 흔적이야. 네. 우리 아니야. 칼로 자른 흔적인데 그게 바깥에 드러나 있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단면 입장에서 뭐야?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마찬가지지. 모서리가 전부 겉에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각형의 모서리가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절대로 안 나타나고 겉에 드러나 있어. 이게 중요해. 겉에 드러나 보인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겉에 나와 표면적으로 보여.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대표 문제 보시면 알아. 자가 대표 문제가 이거야. 정육면체예요, 걔도. 자, 거기 뭐뭐뭐 지난다고 돼 있냐면 A, B, G 점이에요. A, B, G. 자, 점이 이번에 세 개다. 어, 애들이 문득 생각하는 게 이거 점 네 개짜리, 세 개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선생님들이 그냥 설명하면 얘들아, 이 점, 이 점, 이 점 지나게끔 자르면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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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삼각형이 돼. 이렇게 설명을 애들이 듣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아, 선생님이 말한 것대로 하면은 이으면 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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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니까 어? 삼각형이네? 해가지고 보기를 보고 삼각형이라고 써있는 게 1번하고 5번이 있어. 나머지는 사각형이잖아. 그 중에 대충 찍어서 봤더니 답을 보니까 1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틀려. 자, 그럼 내가 말한 걸 좀 집중해서 볼래요? 단면의 모서리가 무조건 겉에 드러나 보인다고 그랬나? 튀어나와 있어. 잘 보세요. 네, 니네가 그린 이 삼각형은 잘 봐. 이거 겉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얘도 보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뒤쪽에 있는 꼭지점, 이건 앞쪽에 있는 꼭지점이야. 그럼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 모서리 하나가 전체 정육면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각선 같은 거야. 관통했다고. 이거는 관통한 거야. 정육면체를 대각선으로 관통한 거야.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관통한 거는 겉에서 봤을 때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얘는 겉에 안 보여. 그럼 이러면 단면이다 아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디랑 비슷한지 찾아볼래? 쭉 따라오면은 요거랑 좀 비슷하지. 요거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잘랐고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또 직사각형 돼야 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따지냐면 내가 지금 관통한 모서리가 이거라고 그랬잖아. 그거 기준으로 이쪽 꼭지점하고 정확하게 반대 방향에 있는 이 꼭지점까지 단면에 포함이 무조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면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거는 뭐냐?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알겠어? 애들 이거 다 아니면 1번 아니면 5번으로 찍어서 와.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관통한 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근데 무조건 단면의 모서리는 어떻게 돼야 돼? 겉에 튀어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애들 진짜 많이 들려 이거.
알겠지? 네. 알겠지? 이해됐어요? 네. 이래서 복습하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냐? 어. 자, 답은 찾았고. 자, 1134번은 오늘은 안 해줄 건데, 이거는 중인데 어려워. 별 펼쳐놓고 집에서 충분한 고민을 좀 해보세요. 33번이요? 34번이요. 5번 아니에요. 고민 한번 해봐. 그림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만 상상하지 말고. 이거 알았어요? 안 알려줘. 틀렸나봐.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야, 그럼 내가 말한 거 봐봐. 1135번 보세요. 잘 봐. 뭐랑 모진하게 돼 있어? D, M, F래. 자, M점은 A, B의 중점이래요. 그리고 D하고 F는 기존에 있는 정육면체의 꼭지점이죠. 그거 세 개를 이어서 그리면 어떻게 돼? 자, 삼각형. 삼각형 되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해줄게. 자, 그냥 해줄게. 자, 얘랑 똑같은 문제야. 잘 봐. 정육면체야. 아까 별표치라고 한 거 고민 좀 해와. 자, 봐봐. 점이, 그, M점이 여기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진하게 자르네. 그럼 일단, 또, 애들이 또 실수하는 거 똑같이. 세 개를 이어. 그러면 얘도 삼각형이네? 그럼 거기 보기를 보니까 삼각형이 2번에도 보니까 1번하고 2번이 있네? 그 중에 딱 봤는데, 언뜻 보니까 정삼각형 같지는 않아. 그래서, 아, 그냥 2번. 찍어서 왔어. 근데 답이 또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야. 자, 얘도 동일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 모서리는 겉에 보여요. 이 모서리도 겉에 보여요. 근데 겉에 안 보이는 게 요거야, 요거. 이게 요거랑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를 관통하는 모서리란 말이야. 관통하는 거 겉에 안 보인다고. 겉에 안 보여. 그러면 단면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기냐면, 야, 내가 아까 왜, 이거, 이쪽도 단면에 들어간다고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야 되나? 관통하는 모서리 기준으로 이쪽 꼭지점하고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얘도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관통하는 모서리 기준으로 이쪽 꼭지점하고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이쪽도 지나. 단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아, 미안. 오!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라. 자, 이쪽이에요. 이쪽. 정확하게 반대편, 이쪽. 미안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야죠. 일단 사각형이지. 어? 삼각형은 절대로 안 돼. 거기에 사각형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이 있는데 일단 느낌상 정사각형은 좀 아닌 것 같고. 직사각형 아니면 마름모인데 뭘까요? 마름모. 왜 마름모일까요? 느낌상. 그렇게 하면 안 돼. 마름모는 뜻이 뭐야? 내면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 평행하고. 어. 평행한 것만 따지면 평행사면 되는 거지. 감이 없고. 감이 없는지 어떻게 하냐? 감으로? 어렵지? 그래서 상난이도야. 답은 4번 맞아요. 90. 자, 해보자. 왜 말은 뭐냐면, 봐봐.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진짜. 야, 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야,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았죠? 야, 니네 합동 공부했냐, 안 했냐? 안 했어요. 했잖아. 자, 저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쪽, 이쪽, 요거, 요거 해서 네 개를 이어서 만들어진 단면이라고 얘기했죠. 야, 전체 도형이 정육면체였다. 생각해봐. 합동 찾을 거야. 야, 질문.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은 정체가 뭘까요? 무슨 삼각형일까요? 직각 삼각형이죠? 왜? 정육면체니까 여기가 90도잖아. 얘 직각 삼각형이야. 근데 이거랑, 잘 들어? 요거랑, 네 개가 전부 다 합동이에요. 왜 합동일까 생각해보고자. 합동은 몇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SSS, SAS, ASA, 세 개였지.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볼까? 자, 내가 아까 문제에서 그 이 점이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었어? 책에 중점이라고 돼 있었지? 그 말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에서 빠져나 SAS야. 이거하고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모서리하고 이모서리하고 길이 똑같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기도 90도 맞냐? 정육면체잖아 전체가. 그 말은 끼인 각이 90도고 양 끝에 있는 변의 길이가 동그라미랑 점 찍은 걸로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무슨 합동이냐면 SA였어요. SAS 합동이야. 그래서 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SAS 합동이라서 대응하는 변을 따졌을 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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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아.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우리 뭐라고 부르냐? 마른 모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정체가 마른 모. 자, 합동까지 써놔. 알았죠? 답만 체크하지 말고. 자, 노란색 표시한 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SAS 합동이에요. 그래서 합동이라서 대응하는 녹색 변끼리 길이가 어떻다고? 똑같아. 알겠어? 야, 그리고 내가 아까 이 점 찾았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관통하는 요 모서리. 요거 기준으로 이 점하고 반대편에 있는 점이 이 점이라고 했지. 그럼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가 좀 곤란해.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으면 얘가 아까 정체가 뭐였어요? 이쪽 모서리의 중점이었죠. 예. 얘도 정확하게 이쪽 모서리의 중점이네. 자르면, 정확하게 자르면. 그래서 요거랑 요것도 길이가 똑같아져. 그럼 왜 SAS가 또 되냐면은 이쪽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 있죠. 얘도 띠인각이 직각이고 길이가 얘랑 똑같아.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 한 거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잖아. 그게 요것도 길이가 똑같지.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SAS 합동되는 거 맞니? 맞지?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끼인각이 직각이고 이거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고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잖아. 또 똑같이 무슨 합동이야? SAS 합동. 결과적으로 네 개의 노란색 삼각형이 전부 다 SAS 합동. 중2, 중3 애들이 이걸 못한다. 알겠죠? 물론 심한 문제 나와 이거. 심한데 말이 심하지 시험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 네. 얘네는 내년 2학기 때 이걸 풀 거야. 내년 교육과 될 거야. 자, 됐어요? 그래서 말은 뭐야? 그래서 상담이 돼. 네. 됐니? 자, 마지막 유형은 오일러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으로는 안 써있지만 거기 써있는 게 뭐냐면 V-E 더하기 F가 V가 점이고 E가 모서리고 모서리, 선 모서리 F가 면의 개수야. 그래서 점 빼기 선 더하기 면을 하면은 모든 다각형은 2가 나온다는 공식을 찾아냈대. 그 사람이 오일러라서 자기 이름 따서 오일러 공식이라고 지었어요.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래요. 한 80살이나 살았더라고. 옛날 사람 치고 장수했지. 오일러 공식. 우리 수학자들은 머리를 많이 써서 장수한 사람이 거의 40, 50대에 다 죽었어. 이것만 찾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까지 모르겠고. 아, 다른 것도 많아. 오일러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확인이나 한번 해볼래? 야, 이거는 니네 아직 표 안 해왔으니까, 맨 앞에 개념 페이지 한번 볼래? 아, 거기 보면 되겠다. 186페이지에, 186페이지 봐봐. 거기 유형 12번 해놓고 표 하나 나와있거든? 182페이지. 여기 표 하나 있죠? 거기 표가 뭐냐면 점선 면의 개수야. 봐봐. 정사면체부터 정의심면체까지 다 다각형이니까 이 공식이 성립해. 확인해볼래? 순서가 좀 달라서 잘 봐야 돼. 가운데가 꼭지점. 가운데 있는 순서 꼭지점. 그다음에 모서리가 세 번째 칸. 면이 첫 번째 칸이야. 그럼 가운데 빼기 세 번째 더하기 첫 번째 하면 해볼래? 숫자가 세 개만 해보자. 정사면체 숫자가 4, 4, 6이고요. 정팔면체가 8, 6, 10이고요. 정 20면체가 20, 12, 30이야. 점 빼기, 자, 얘가 면이고, 얘가 점이고, 얘가 모서리야. 공식에 의하면 뭐라고? 점 빼기 선 더하기 면은 무조건 2가 나온대.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그러면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하면은 2 나와. 나오지. 다음에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해도 2 나와. 나오지. 다음에 점 빼기 선 하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면 하면은 2 나오지. 무조건 2가 돼. 굉장히 편리한 공식이죠. 자, 이걸 알면은 또 뭐가 좋을까? 표를 외웠는데 중간에 좀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공식을 써서 찾을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니네가 배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뭐? 오일러 공식. 두 번째 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 모서리가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나누기 이하는 거. 꼭지점이
다섯 개가 하나가 되는 거는 정20면체였고 세 개가 하나가 되는 건 정12면체였고 그걸 써가 두 가지를 이용하면 표를 모르는 걸 다 채울 수가 있다. 알겠어? 연습해야 돼.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됐겠지만 연습 안 하면 절대로 못 해. 자, 하나 풀고 시작. 그 1140번이면 복지 시험도 온다 하죠. 쉬는 시간 끝나고 보자. 자, 꼭지점의 개수가 10N이래요. 꼭지점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모서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면의 개수가 6N인 각 기둥이 있다. 그때 N값을 찾아라. 자, 그럼 공식에 따르면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 2가 나와. 계산해 볼래?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하는 게 2가 나와. 근데 좌변은 동형이니까 계산이 되죠. 더하더하면 얼마냐? n만 남냐? 잘못 썼나? n만 남는구나. n만 남냐? 근데 n이 그냥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거기 뭐 물어봤니? n값 물어봤으니까 그냥 답이 2가 나와. 자, 됐어요. 자,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숙제 고치고 쪽지 시험 보자.